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이렇게 부팅할 때 퍼스트 화면에서 자꾸 멈춰가지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에러도 발생을 했고, 심어수를 초과하라는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그 메모리 두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었어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접촉 불량인가 해서 이제 다시 뽑아봤는데,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되고요. 인식이 되더라도 증상이 동일하게 발생을 해요. 이미 윈도우 손상도 심하게 심각한 상태여가지고요. 어차피 윈도우는 재설치를 했어야 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백업을 해드렸는데 필요한 파일들만 백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윈도우 부팅이 안 되더라도 하드 디스크 고장만 아니면 100% 백업이 가능하세요. 인증서까지 백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만 아시면 누구나 가능한 작업인데, 이제 가상 윈도우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건데, 뭐 윈도우가 손상됐는데 뭐 백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백업은 어느 업체나 100% 가능해요. 하드 디스크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곧바로 포맷을 해드렸고요. 포맷은 금방 끝났어요. 다행히 이제 하드디스크 테스트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포맷을 바로 해드렸고 이제 백업에 두었던 이제 파일들도 원래 자리에 다 넣어드리고 바로 인증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는 꼭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인텔 E5300 모델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메모리가 4기가가 있었는데 이제 2기가를 떼서 2기가밖에 안 돼요. 나중에 추후에 업그레이드도 하셔야 되고 윈도우 7 이상은 설치하시면 안 되는 컴퓨터예요. 그 대신 이제 속도는 약간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퍼스트 화면에서 멈추는 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미세하게 메모리가 고장 나가지고 발생하는 거는 그래서 점검이 중요하죠.